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함태진입니다. 오늘 3시 지상 일기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한기 남하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며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특보연합입니다. 대설주의보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해제되었으나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호남과 충청 서해안 및 일부 내륙 지방에는 10cm 내외의 많은 눈이 내렸으니 눈에 의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시설물 피해와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우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경기 중북부와 강원도 영서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일부 내륙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시 지상 예상 일기도입니다. 오늘은 중국 남부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아침까지는 서해상에서 유입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호남 및 충청 서해안 지방에 눈이 내린 후 오전에 대부분의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내일 9시 지상 예상 일기도입니다.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해안 지방부터 시작된 눈은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밤에는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9시 850 기온 변화 예상도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레 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시 파고 예상도입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조업 및 항해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해 먼 바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풍랑특보는 오늘 오후에는 해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